이제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많이 하고 있고, 그쵸? 아까 말했던 뭐 중국 왕홍들도 이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뭐이 라이브 커머스 한다. 네. 어떻게 좀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워낙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내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오고 싶고 이제 SNS를 막 시작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SNS 시간 낭비다 하지 마라. 아, 예, 그런 얘기 있었죠. 남자의 사는 거 봐서 뭐 할래? 네, 그쵸, 그쵸. 다 거짓된 삶이고 좋은 것만 올리고 나쁜 거는 다 버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SNS를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 투자를 하셔서 꼭 하셔야 된다고 그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나를 알리는 이력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봤어요. 기업에다가 내가 이력서를 내게 되면은 그 기업만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만은 SNS를 이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게 되면은 세상이 나의 가치를 그쵸, 알아본다. 그쵸.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SNS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SNS의 영향력이 지금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보통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네. 이 프로필란을 잘 작성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냥 그거는 뭐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쵸, 많으신데 그쵸. 이제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을 할때 기본 정보를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채우잖아요. 네. 그것처럼 프로필을 작성을 할때 나의 모든 이력을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다른 링크까지 거셔서 이 프로필을 잘 작성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필은 주로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내가 네.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는 또 링크를 가지고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링크까지 확인을 하시고 거셔서 또 프로필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SNS가 어떻게 자기 과거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사실 라이브 커머스 가장 중요한 신뢰를 보여주는 데도 이거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SNS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업로드하는 게 정말 그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죠. 정말 아시죠? 네, 알죠. 꾸준하게 올리다 보면은 한번 봤을 때 정이 안 들던 사람들도 두 네. 번 봤을 때 정이 생기고 그쵸, 세번 그쵸. 봤을 때 정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신뢰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올리시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또 관심이 없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면서 내 프로필을 SNS를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리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그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이제 입장에서는 한 상품을 좀 오래 파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다양한 상품을 막 파는 것보다 어떤가요? 셀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거는 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판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과메기를 또 판매를 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정말 극과 그래요? 네. 극으로 판매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꼭 판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꾸준하게 한 상품을 정말 전문가처럼 밀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시즌 시즌마다. 이 시즌 때는 내가 뭐 과메기를 팔았다가 평상시에는 또 화장품을 판매를 하셨다가 어떨 때는 옷을 판매를 하셨다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은 믿고 정말 제품력만 있다면은 어떤 제품을 여러 가지를 판매를 하셔도 정말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할때좀 실수하는 것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할때 실수를 하는 게 고객님들과 소통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 제품이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정말 자식 자랑하듯이 그쵸, 그쵸. 제품의 장점만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의 꽃은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번씩 댓글도 읽어주시고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무 소통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건 안 네, 팔고. 물건은 안 팔고 정말 이 대화하는 자체가 즐거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를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판매할 제품은 전혀 판매가 안 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있으십니다. 근데 적당히 대화를 또 하시다가 빨리 본론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내 제품을 또 자랑도 하시면서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네. 꼭 이 스마트폰을 네. 확인을 하셔서 방해 금지 모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해 금지 모드를 하지 않고 방송을 시작을 하시면요. 네.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 오고 이럴 때요? 네. 아. 잘 송출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이 방송 자체가 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경우죠. 그런 경우는 매출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쵸. 갑자기 방송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잖아요. 방해 금지 모드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스마트폰에도 네.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 보니까. 그래서 방해 금지 모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좌우 반전 네. 꼭 하셔야 돼요. 좌우 반전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피켓이나 네. 이런 제품들을 이제 들고 있을 때 네. 글자가 거꾸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뒤집혀서 보이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반전 모드를 꼭 하셔서 이제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바르게 보일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이 셀카 모드로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이렇게 지금 네. 또 누군가가 카메라를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이제 뒷카메라라고 하죠. 네. 뒤쪽 카메라를 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방송을 할 때는 또 셀카 모드, 네. 모드로도 하고 또 누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또 후면 카메라를 또 이용을 해서도 해요. 아까 그 소통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이게 그 마리텔도 보면은 이제 네, 그쵸. 그 채팅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채팅 빨리 올라가거나 네. 혹은 글자 작아가지고 네.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어때요?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명만 좀 세더라도 이 댓글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예. 눈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쵸. 아니면은 막 이렇게 찡그리고 네.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네. 하나를 더 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송 송출용으로 쓰고 네. 하나는 이제 댓글 읽는 네. 용으로 이렇게 하면서 네. 태블릿 PC를 이용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나 더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해야겠다 네. 결심하신 분들이 방송 전에 좀 체크해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송은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시작을 한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네. 내가 내 제품을 판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셀러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다들 그러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제 대표님들 분은 대부분 자기 제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재고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방송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네. 재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NS로 내가 며칠 날 방송을 한다. 어떤 제품을 방송을 할 거다. 이거를 사전 예고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품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 제품이지만은 정말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뭐 특징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제품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전부터 충분하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판매가 됐던 분들 그 제품이 있으면은 후기 같은 것도 조금 찾아보시면서 이제 모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방송 다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은 큐시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큐시트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던 피켓 아시죠? 뭐 몇만 몇천 원 이렇게 해서 피켓 있는 거 얼마인 피켓도 필요하시면 피켓도 만드시고 그리고 방송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또 내가 조명을 사용해야겠다 하시면은 집에 자연광과 얼만큼 조명이 어울리는지 이런 것도 먼저 사전에 체크를 당일날 하시면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루 전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게 그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방송이잖아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생방송은 이제 대본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라이브 커머스는 아예 대본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일정한 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라이브 커머스는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은 없지만요. 이 방송의 흐름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오프닝으로 인사를 하고 또 제품에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오늘 가격은 이렇고 또 구성은 이렇고 이벤트 가격은 이렇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기 제품을 자식 자랑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아, 이 말씀드린 생각보다 준비가 많네요. 이거 네. 티켓도 준비하고 하면 제대로 진짜. 네, 그쵸. 네. 아, 네. 이제 당일 같은 경우에는요, 용무를 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용무를, 용무 단정이라고 하죠. 네, 그쵸, 그쵸. 이제 뭐, 고객들은 예쁜 얼굴, 멋진 얼굴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식품을 방송을 하면은 네. 손톱에 때가 끼었는지 네. 아니면은 네. 눈곱이 끼었는지 청결 상태를 아, 또 보시잖아요. 네. 그런 청결 상태를 조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네. 정말 방해 모드 금지 네. 다시 됐는지 안 됐는지 당일날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이 리허설 한번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 일주일 준비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물건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셀링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이 셀링 포인트를 좀 잘 잡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셀링 포인트는 어필 네. 포인트라고도 해요. 내 제품 자랑을 하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어필을 해야지 이 고객님들이 정말 잘 먹힐까. 네. 이런 포인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가 달라져요. 특히 같은 제품이라도 남자한테 팔 건지 그쵸. 여자한테 팔 건지에 네.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타깃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타깃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목적, 네. 구매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방송 자체에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만의 장점, 네. 장점 중에서도 정말 특장점을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왜냐면은 방송에 있으신 분들은 방송에 보통 1시간 송출이에요. 네. 1시간 송출인데 계속해서 이 1시간을 보고 있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우리가 홈쇼핑을 그쵸. 보더라도 잠시 보고 채널을 돌리잖아요. 그쵸,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을 계속해서 10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해서 고객들이 10가지의 장점을 다 듣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에서 5가지 정말 키포인트가 되는 셀링 네. 포인트 특장점을 찾으셔서 그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아까 이거 이야기했는데 어떡하지? 네. 다시 이야기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쵸.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네. 새로 들어왔던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 특장점을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만 설정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이 제품을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왜 사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높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조금 낮아 보일지 네. 생각을 하시고요. 용량이 많다면 어떻게 보관을 할지 대용량 제품이면 어떻게 나누었을 건지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충분하게 방송 한 시간이 어떻게 채우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정말 후다닥 잘 지나가실 거예요. 시간이 정말 모자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 해요. 아, 그럼 이게 진짜 약간 셀링 포인트를 그러면 이게 한 5분 정도짜리로 해서 한 4, 5번을 배치를 해야겠네요, 이게. 네, 보통 한 가지 네.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것보다 네. 보통 가지고 나오시는 거 보면은 네. 우리 제품이지만은 화장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스킨 하나만 딱 가지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스킨도 있고 뭐 로션도 있고 영양크림도 네.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네. 얘 5분, 이 또 뭐 네. 영양크림 5분, 네. 그리고 또 토너 5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셔도 벌써 15분이에요. 아, 그쵸, 이거를 이거를 4번 정도 이야기를 하시면 방송 1시간이 끝나고 앞에 오프닝, 클로징 그쵸, 그쵸. 빼시고 나면은 금방 시간이 지나가실 거예요. 1시간 되게 긴 시간인데 되게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네. 그 혹시 그럼 이제 내가 만약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대체 몇 시에 방송할 게 좋을까? 네. 이거 고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맞죠. 좀 시간대에 따라서 뭐 팔리는 아이템도 좀 달라지고 하나요? 그렇죠. 보통 11시에서 네. 이제 주부님들이 활동을 하시죠. 아이들을 이제 보내놓고 등교를 시켜놓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주부님들이 여유가 있어지는 시간이 한 11시쯤부터 네. 시작이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때 이제 주부님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반찬류라든지 네. 아니면은 아이들 용품 네.
키즈 용품들 많이 판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부님들 용품들 그때 뭐 11시부터 한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많이 판매를 하시고 또 6시부터는 직장인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제품이라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죠. 그때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방송을 많이 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오후 6시부터 잠들기 전 시간 한 11시 전까지는 어떤 제품이라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또 11시 이후에는 20대에서 잠자지 않는 30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때는 또 신상 제품들 이제 우리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말 정형화된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그쵸. 새로운 제품들을 빨리빨리 네. 써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에 있는 제품들이다 신상템들 그리고 그때는 배가 고픈 시간이니까 야식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좀 주부를 공략하면은 오전 11시. 네. 가장 좋은 시간인가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오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시간. 그리고 밥을 해야 되고 하기 전 시간을 이용을 하시는데, 많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딱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요일도 설정을 한번 어떤 제품을 이 요일에 딱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켜보고 그리고 낮에도 켜보고 밤에도 켜보고 이번에는 밤에 켰는데 매출이 좋았다? 그러면은 밤에도 켜봤다가 그럼 낮에도 한번 켜볼까? 매출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낮에도 한번 켜보시고 이렇게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방송을 1시간 하고 했을 때 네. 그 1시간 내에서도 이제 뭐 시작 후 5분 네. 끝나기 5분 전 이런 시간이 또 구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때 좀 많이 팔리는 시간대가 또 있나요? 그게 정말 너무 어쩔 때는 앞쪽이 많이 팔렸다가 어쩔 때는 또 뒤쪽에 들어와 오셔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송이 끝났다고 해서 이 라이브 특가가 바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브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릴 때는요. 라이브가 끝난다고 해서 이 가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시까지는 이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났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제품 계속해서 구매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려요.